스위처예요. 네. 이 티바는 아주 이거 망하는 거다. 남들은 그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스위처의 티바 때문에 이 방송이 지금 그 온라인화가 안 된다. 아니 그 스위처의 이거요? 티 네. 티바 아. 테이크 티 네. 이거잖아요. 네. 하나 장점이 오버랩이 되거든요. 오버랩이 화면을 네. 두 화면을 겹쳐서 네.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. 순간 그 아 그런 건 다 네. 돼요 여기서. 근데 두 개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렇게 알파를 하는 거죠. 뒤와 섞이게.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동시에 맞아 그 기능이죠. 예 대기도 되고 네. 얘하고 얘를 같이 두 개도 되고 뭐 하여튼 스위처에서는 이 PC의 GPU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. 스위처는 그래픽 엑셀레이션을 못 시켜요. 거기 CPU하고 이 메모리만 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답답하게 된 거예요. 왜냐면 PC를 불인정했으니까.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기 들어있는 제가 만든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안에 있는 기술이 이것이 앞으로의 스위처의 그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뭐, 특허가 지금 뭐, 특허가 100페이지가 나왔어요. 이 안에. 네. 이 방식들이. 네. 대중화되려면은 device for everybody가 되어야 된다고. 근데 지금 이 방송 장비는 방송 전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. 지금의 방송 인력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처럼 이 장비를 그 누구나 쓰는데 장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그렇잖아요.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. 그렇죠. 여기에 제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이 컨셉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서 좋은 파이널 컨텐츠가 나오는 거를 가이드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이 안에 가서 이 장비를 어떻게 쓰는가는 장비를 원터치로 만들어내야 돼요. 이걸 해도 절대 그 사람들이 방송 못해요. 왜냐하면 액션을 너무 빠릅니다. 천천히 갑니다. 이거를 다 모르는 거예요. 하여튼 제가 여러 명한테 지금 뭐 목사님, 뭐 스님, 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고 하는 거는 그 원천에서 학교에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애들이 빨리 이걸 빨리빨리 해서 많은 데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꾸 스위처 믹서 사가지고 뭐 그라스밸리, 텀슨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앉는 순간 왜냐면 이 프로덕션 코스트가 지금처럼 돼서는 돈이 안 돼요. 코스트를 떨어뜨려야 돼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한 명이 10대의 방송을 움직여야 돼. 과거에는 한 명이 하나 하기도 바빠. 한 방송국에 한 뭐 부조 1, 부조 2, 부조 3 이거 안 돼. 걔들 월급이 다 4천 5천 들어가는데 못 한다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저 아까 그 초등학교 이런 데를 포함해서 13,000개 방송국이 있다. 그러면 장비 13,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3,000개 운영될 때 누가 그걸 봐주는 거예요. 뭐 아무리 동영상을 한다더라도 현장 가서 아 카메라 여기 놓으시면 안 돼. 각도 좀 낮추시고요. 아이 컨택 일어나야 되고 이거 뭐 설명해봐야 모르는 거예요. 저기다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막 사람을 이만하게 해놓고 크롭을 해서 거기만 키워놔가지고 디지털 줌이 막 3배 돼가지고 블러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직업 창출 되겠네요. 각 학교에 강국에 한 명씩 네. 운영되죠. 그래서 내 저 우리 그 유 장관 쪽에도 아니 온라인 문제의 대책은 온라인 방송인데 당신은 지금 수업을 하는 온라인 수업 장치는 없다 지금. 자꾸 파워포인트로 가다보면 애들 다 도망간다. 그런데 온라인이 나가면 서버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. 그치, 딱 그 생각이죠. 네? 네. 지금 1,000만 원을 학생들 1,000명을 위해서 1,000만 원 하나 방송실에 넣으면 선생님들 하루에 매일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. 1시간만 하면 돼요. 30분만. 찍어서 주고 다음에 그냥 그걸 대면 수업하면 돼요. 그러니까 방송실 이거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왜 안 하느냐. 그럼 학생들도 즐겁고 가끔 특별 강의하면 한 선생님이 전국에 하면 되는 거예요. 뭐 전국이냐 자기 학생하고는 대면 미팅만 하면 돼요. 방송은 잘하는 사람 몇 걸 놓고 보기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
우리 박 교수님이 좀 저하고 교육부에 한번 가가지고 네. 방송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. 네?